열병제 쓰고 있는 것 같아. 엄마, 나 예뻐? 안녕하세요, TV10 구독자분들. 배우 김이온입니다. 제 가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 가방은 짜잔. 이거는 저희 고모가 만들어주신 건데 가죽공예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선물해주셨어요. 그럼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 읍내. 학교에서 실기평가를 이 책으로 하는데 그거의 대본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에밀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에밀리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대사인데, 엄마 나 예뻐? 제 다이어리예요. 일기를 쓸 때도 있고 연기 배운 것들 쓸 때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글만 쓰는 노트라서 제가 잘 쓰는 파우치예요. 향수들을 좋아해서 향수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거울이랑 또 제가 촉촉한 입술들 좋아해서 촉촉한 입술들 들고 다니고, 핸드크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립밤. 아무튼 이거 없으면은 입술이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살에 이런 맥박 찌는 데다가 뿌리는데 장미향이에요. 제가 장미향이랑 머스크향을 좋아해서 얘네 둘은 그냥 냄새가 사라지면 중간중간 뿌려요. 이건 제 지갑인데 사진들이 앞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제 중학교 때 친구들인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에요. 저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제일 친한 친구. 마스크가 꼭 필수잖아요. 그래서 여분 마스크랑 손소독제, 양치도 들고 다녀요. 학생이니까 필통도 들고 다니면서, 겨울이니까 핫팩이 꼭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제 핸드폰이에요. 이거 뒤에 케이스는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저랑 친구, 그리고 제 생일, 그리고 친구를 처음 알게 된 날, 이렇게 해서 직접 맞춰줬어요. 핸드폰을 잘 하진 않는데 친구들이랑 연락하거나 음악 틀어놓고 있기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좀 자주 듣는 노래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나 늦은 밤의 그 골목길 앞에서 놓을 거, 그것도 많이 들어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립밤은 제가 입술이 많이 건조해서 항상 꼭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줘야 되고, 그래서 한 10병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은 완전 빨갛고 막 이런 거보다 코랄 정도, 코랄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제일 잘 봐요. 제가 립스틱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었으면. 제가 립밤이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전 진짜 계속 입술에 신경을 쓰고, 색깔이 없어도 촉촉한 건 꼭 있어야 돼요. 이거랑 아무래도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개. 지금까지 제 가방 소개는 끝났고요. 재밌으셨나요? TV10 구독자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배우 김이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TV10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가방에서 하나 안 꺼낸 게 있는데요. 깜빡하고. 짜잔.